삐삐 까꿍 까꿍 엄마부터 먹을 거야. 응가 해야지, 티티. 응가? 옳지. 이삐도 응가 해. 응가 해. 응가 해, 얼른. 엄마 맘마 새로 줄게. 이삐 응가 해, 얼른. 응가? 응가? 또 뺏어 먹어, 이삐. 맛있어? 일로와. 다 했어, 다 했어. 삐삐, 일로와. 아유, 정말. 하지 마. 안 돼. 야! 너. 왜 그래, 왜, 왜. 삐삐. 어디 갔어? 얘? 거기 숨었어? 뭘 놀래? 일로와. 삐, 일로와. 네가 물어놓고 뭘 놀래. 아이고. 저희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체격. 우선 저는 티티보다 공지가 크고 훨씬 튼튼하답니다. 그건 네가 돼지가 많이 먹어서 그래. 네가 입이 짧고 편식을 하니까 그렇지. 두 번째, 꼬리기. 매끈한 저의 꼬리기에 비해 티티 꼬리기 상태가 안 좋아요. 그래도 영양제를 먹고 많이 좋아졌답니다. 세 번째, 가슴 털 모양. 저는 가슴 중앙에 초록색 털이 선명하며 크게 있어요. 저는 아래쪽으로 작게 초록 털이 분포되어 있답니다. 비교가 되시나요? 네 번째, 발가락. 제 발가락에는 살색 부분이 듬성듬성 보이고요. 이렇게. 제 발가락은 그런 빈틈이 없어요. 하지만 앵비서는 저희들의 행동만 딱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다고 한답니다.